오래된 영화제 아주 전통 있는 그 뜻깊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많이 기다리실 텐데요. 바로 명예심사위원 제도입니다. 영화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배우분들이 부담 없이 영화도 즐기시고요. 그리고 심사를 하시죠. 올해는 어떤 분들께서 직접 참여를 하시는지 지금 한 부분별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4만 번의 구타 부문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명예심사위원입니다. 2010년 영화 파수꾼으로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장흥 집행위원회 고지전, 그리고 이용주 집행위원회 건축학개론에서 정말 다양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지금 최고의 흥의 가도를 달리는 작품들을 계속하면서요. 팬들이 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바쁘실 텐데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재훈 씨.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 위촉장은요, 집행위원이신 4만 번의 구타 심사위원 장훈 감독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고지전 찍고 저도 재훈 씨가 이제 많이 바빠서 오랜만에 보는데요. 같이 올해 또 11회 부장신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촉장 성명 이재훈, 귀하를 제11회 미장센 단편영화제 장래 상상역전 4만 번의 구타 부문 명예심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1912년 6월 28일 미장센 단편영화제 집행위원회.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자리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이재훈입니다. 명예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미장센 단편영화제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단편영화 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사위원이 된 데 있어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가슴 두근거립니다. 영화 정말 성심성의껏 재밌게 잘 보겠고요. 네, 영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비정성시 부문입니다.